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계속도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플레이 해볼 건데요. 제가 어제 신비 아파트 업데이트 미리 보기를 올렸었잖아요, 영상을. 근데 이거 업데이트 일정을 따로 또 공유해 주신다고 하셔놓고는 갑자기 그냥 업데이트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업데이트가 약간 게릴라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약간 뜬금포로 업데이트가 되는 바람에 갑자기 애들이 막 전화기 막 밀려들어와. 무려 이번에는 5명이나 전화기 왔습니다. 일단은 전화 리스트 한번 가볍게 살펴보면요, 먼저 두억신이 X가 나왔고 G 두억신이, 그리고 그 도깨비 도깨비 3인방 대장 도깨비랑 깨비 뚱비, 예, 역시 예상대로 B급으로 나왔네요. 오, 잠깐만, 근데 의외로 대장 도깨비가 S급으로 나왔네. 오, 그래도 대장격이니까 S급으로 약간 대우를 해줬네요. 아, 그리고 이거 대망의 이 G 두억신이, 이 녀석이 조금 어느정도 등급으로 나올지 궁금했는데, 포스는 솔직히 두억신이 X 이상인데 이걸로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됐네요. 고스트 X가 가장 위, 그 다음에 G 네비로스, 그 다음에 일반 시리즈, 이런 식으로 등급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천학생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오늘은 좀 G 두억신이, 두억신이가 완전히 이제 달라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최종 보스급이었던 두억신인데 말이죠, 이게 막 고스트엑스 나오고 G시리즈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쩌리치기를 받아가지고 S급으로도 좀 약간 인정을 못 받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두억신이의 시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전학생들 한번 바로 잡아볼 건데, 우와 잠깐만, 뭐야? 오, G 두억신이 개간지인데? 잠깐 봤었는데? 자, 시작하자마자 역시나 불나방 오랜만에 스타트 너가 끊어주는구나. 오케이, 불나방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잡아주도록 할게요. 원래는 웬만해서는 이런 애들 그냥 거들떠도 안 보는데 잡도록 하겠습니다. 와, 영혼의 듀오 또 시작했다. 오, 이제 똥파리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거 실화냐? 누구? 와, G시리즈 너무 잘 나와. 얘네 전학생들 맞아? 이게 진짜 전반적으로 S급 확률 그 전보다 훨씬 더 올라간 게 맞네요. 새로운 등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S등급 정도는 약간 자주 등장하는, 굉장히 그냥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느낌. 오우, 야 각기야, 원래는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친구인데 최근에 안 보였었거든요? 거의 이제 슬슬 잊혀져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어야, 각기야, 어서오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조금 이거 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굉장히 큰 걸 잊고 있는 듯한 느낌 들지 않나요? 바로 우리의 또갱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진행하면서 할 때 동안 또갱이를 본 적 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또갱이! 지금 정교회장 진출각을 보고 있었던 친구가 한순간에 불량화가 돼버렸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또갱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어디 따로 산에 내려가가 산으로 내려가 어디 또 따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수련을 하고 있나? 이러다 또갱이 X로 진화해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또갱아! 선생님이 애타게 찾고 있어요! 고만 좀 나오자 이제. 자, 오늘은 일단은 G 두억신이 얼마나 걸려서 또 전학을 올지 궁금하네요. 자, 근데 지금 가정의 달 기념 패키지로 G 두억신이, 우와, 5,900원에 19,000원, 골드 22,000까지? 이거 안 지를 수가 없는데. 일단 이거 나중에 지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잡읍시다. 와, 무슨 G네비로스는 밥 먹듯이 나오네. 이거 뭐지? 새로운 우등생인 건가? 너 그렇게 뭐 애타게 그렇게 어필 안 해도 너 상위권인 건 다 알아. 이거 뭐라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자, 지금까지 S급 나온 게 G 네비로스 두 마리 다예요.
오 마이 갓! 시작됐다. 힘을 내더라. 야, 너 같으면 너 보고 힘이 나겠어? 응? 힘을 내더라. 예? 치어리던가? 힘을 내요, 철업 베이베, 아, 철업 베이베. 아, 이 연속은 아니잖아. 이번에 나온다. 아, 100% 나온다. 소중한 내 반지. 아, 오늘만큼은 공장 돌리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공장 타임 오지게 돌아가게 생겼네. 오 마이 갓! 셔틀버스까지. 자, 이제 셔틀버스 타고 주차세트 싹싹 태우고 전학생들 이제 소개시켜줄 타이밍 왔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와우! 와, 맞아. 이제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 블러드 메리도 일반 저기서 잡을 수 있게 됐거든요? 오! 나이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블러드 메리 극장판을 직접 눈으로 봤다 이 말이죠. 저 넝꿀 체인지 공격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넝꿀로다가 싹 다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오케이, 블러드 메리 일로 와! 오케이! 블러드메리까지 잡았고. 안되겠네요. 이거 이 출석의 흐름 끊기 위해서는 공장 타임 왔습니다. 슈퍼 공장 가동 갑니다. 렛츠고! 뭔 소리야? 아이, 또 받아보 이거. 이게 이상한 뭐 소리가 하나 추가됐나. 처음 듣는 소리 나길래 뭔가 했더만. 볏짐맨 사라지시고. 자, 오케이. 이거 잘하면은 두억신이 X가 더 먼저 나올 수도 있겠네요. G 두억신이 잡으려고 했지만.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 하이! 가자! 아, 자, 흑부정 말고! 가자! 두억신이 X! 다시 대 두억신이의 시대를 열어보자고! 그거까지 볼까요, 우리? 그래. 좋아! 엄마가 준 부족까지! 달았다고. 운영자님, 번호까지 봤거든요? 아시죠? 우리 한방에 가시죠. 일로와! 두억신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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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달달합니다, 저! 와, 이렇게 깔끔하게 두억신 X를 뽑을 줄이야. 아, 저는 G 두억신을 좀 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생각보다 두억신이 X가 훨씬 더 빨리 나버렸네요.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자, 일단은 첫 번째 전학생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자리 앉으라. 전학생 소개 들어간다. 자리 앉아. 빠밤. 봉인에서 불려 돌아온 저주받은 신의 아이 두억신입니다. 엑슨.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개인기. 강한 악귀들을 조종하는 힘. 필살기는요? 지진을 일으키는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자, 얘들아,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다른 학교에서 그 정교회장 하던 친구야. 야. 어허, 이거 너 이 녀석 이거 생긴 것부터 좀 확실히 공부 좀 잘하게 생겼구만. 자, 두억신이 X의 공격력 시작하자마자 390입니다. 390. 자, 도안 X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도안 X가 380인데 와, 역시 S급 중에서 끝판왕으로 불렸던 두억신이기 때문에 SS급 혹시 X도 390으로 최고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아,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공격력? 스킬 공격력이 무려 1렙인데 4100이 넘어가요. 좋아. 그렇다면 두억신이 X의 필살기 또 살펴보러 갑시다. 자, 대두억신이 시대 축포를 한번 올려봅시다. 필살기 간다. 뿅!
4100 데미지 뿌뿌뿌 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번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전학생 또 두억신이 X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새로운 전학생들 소개를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